지긋지긋하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만성 통증, 정말 그 고통이 지속이 되는 이 만성 통증의 원인과 치료법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라고 하면은 뭐 흔히 디스크다라는 정확한 질병도 있지만 질병명이 없이 그냥 나를 괴롭히는 이 통증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답답한 통증이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글쎄요. 오늘 대체 왜 성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하지정맥류를 이야기하고 통증을 이야기할까요?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저는 근데, 기억이 나는데요. 돈키호테. 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이고요. 이제 돈키호테라고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하지정맥류를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했을 당시에 제가 그 이 다리의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너무 미워서 네. 여름철에 수영복 혹은 사우나를 못 다니시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지정맥류를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성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지정맥류 전문으로 쭉 보다가 보니까 다리 통증을 해결을 못하겠는 거예요. 정맥류는 수술이 잘 됐는데 계속 다리는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또 다리를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나니까 림프 부종이라고 불치병 환자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치료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치료법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고전압 전기 치료를 들여오게 됐고 그 림프 부종을 치료를 하니까 상당히 그 자리에서 부종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통증이 있는 게 통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아 이거 통증을 그럼 전문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한 지가 벌써 5년이 됐어요. 네. 5년이 돼갖고 오늘 이제 지금부터 주제는 만성 통증인데 통증에 대해서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뼈를 중심으로 해서 아 이게 뼈가 이렇게 해서 눌러서 아프신 거예요. 뼈가 여기가 조금 웃자랐네요. 뼈가 변형이 있어서 아프신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신경이 거기에 눌려서 아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형외과에서 못생겨서 아픈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한 거는 네. 전기 생리학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우리 몸은 배터리인데 배터리에 전기가 없으면은 방전되죠. 뭐 어떤 것도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노트북도 안 되고 핸드폰도 안 되고 요새 유행하는 전기 자동차도 배터리에 전기가 없으면 안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세포는 지금 보시다시피 소우주와 같고 우리 몸은 20조 개 내지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세포는 전기가 없으면 세포는 다 죽습니다. 세포가 뭐 먹고 사냐면 전기가 없으면 죽는데 이 전기가 방전이 되면은 죽게 돼 있는데 왜 방전이 되느냐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미토콘드리아 발전기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세포가 방전이 되고 세포가 방전이 되면 순환이 안 돼. 혈액순환 중요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미세순환은 우리 혈액량보다 5배가 많은 림프라는 순환이 있는데 그 순환이 안 되니까 림프가 깨끗한 물이 쫙쫙쫙쫙 쌓여 있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주위에 지저분한 가래침 같은 끈적끈적한 림프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염증이 생기고 섬유화가 생겨서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게 등장을 했어요. 네. 세포가 방전이 됐고 우리 몸을 배터리로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또 새로 듣는 것처럼 흥미롭습니다. 세포는 배터리인데요. 네.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1930년도 노벨 의학상의 내용에 나오는 건데 저런 식으로 네. 왼쪽에 그 파란 건 충전이 돼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세포들도 다 눈세포가 좀 눈이 밝아지고요. 귀세포가 좀 귀가 잘 들리는데 이것이 방전이 되면 통증이 생기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이 바닥 레벨까지 가면 암으로 변한 암세포로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상일 땐 우리 체질은 알칼리성 체질로 알칼리 성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암세포 쪽으로 방전이 될수록 산성 체질로 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방전과 이 충전을 네. 나누어서 표현을 해줬는데 네. 보기만 해도 충전 쪽이 아주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방전이 되면 세포 안과 밖에 림프 슬러지라는 쓰레기가 차이게 되니까 지저분한 쓰레기가 잔뜩 차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균이 침입하면 균들이 아주 뭐 신나게 막 자라갖고 염증이 생기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네. 근데 충전이 돼 있을 때는 몸 세포가 튼튼하고 면역력이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100만 개가 들어와도 끄떡없죠. 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충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된 상태가 네. 우리의 면역력이 정말 극강이다. 굉장히,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충전이 되면 면역이 좋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혹시 좀 방전이 된 상태로 내가 좀 피로하고 염증도 맞아요. 많이 생기고 이런 분들이 충전을 하면은 괜찮아지는 건가요? 많이 좋아지시죠. 완화가 되는 것, 통증이 완화되는 것. 그래서 치료 자체는 이제 전기 자극 충전 요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렇게 뻘겋게 완전히 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좋은 전기 자동차를 갖고 있건 내가 아무리 좋은 전기 그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죠. 네, 사용할 수가 없는 무용지물이죠. 그거를 우리 몸 세포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전시켜주는 건데 1회 충전으로 평생 쓸 수 있지 않잖아요. 우리 계속 충전해주잖아요. 전용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충전 방전에서 빨간 선 밑에 있을 땐 통증을 느껴요. 근데 빨간 선 위로 계속 반복 치료를 하다 보면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기 시작해요. 오토바이 발동 걸듯이 처음엔 부르릉. 부르릉 하다가 계속 이게 이제 저기 발동을 걸면 불불불불불불불불 발동 걸리듯이 발동을 걸어주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세포 스스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전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완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 몸을 배터리로 볼 수 있고 이 배터리라고 표현이 되는 이 세포를 충전을 잘 시켜줘야지 통증도 없고 맞습니다. 좋은 면역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충전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래서 어떻게 충전을 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충전하는 건 충전기를 대주면 되죠. 충전기를 저희 몸에 놔요? 그럼요. 충전기가 있어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충전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병이 나면 이제 림프 찌꺼기가 생기는데 림프 찌꺼기는 전기 생리학적으로 찌꺼기가 꽉 차 있잖아요. 그 방어벽이에요. 전기 소통되는 걸 막아버려요. 아, 림프 찌꺼기가 충전을 하려고 해도 그걸 방해한다. 방해하죠. 그래서 그걸 녹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림프 찌꺼기는 주위 주변 환경도 지저분해서 염증도 잘 만들지만 전기 생리학적으로는 이 전기가 소통이 안 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녹이는 게 중요한데 림프 찌꺼기를 분해시켜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고전압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포가 충전이 되는데 림프 찌꺼기를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약이에요. 가장 많은 게 약이고 약물이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진통소염제가 이 림프 찌꺼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작업 어떻게 하냐. 저기 보이시다시피 여기 이 피부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은 전기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아플 땐 무릎에다 대면 충전이 되고 머리가 아플 땐 머리에 대면 되고 코가 아플 땐 코면 되고 눈이 침침할 땐 여기다 대면 되고 귀가 안 들릴 땐 여기다 대면 되고 그래요. 충전할 때 아픈가요? 아프죠. 아까 결국에는 이제 이 전기 자극으로 아픈 부위에다가 충전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 충전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림프 찌꺼기가 없어야 되고 림프 찌꺼기가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그 약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시청자분이 질문을 잘 주셨네요. 진통소염제 복용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만성 통증을 겪고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문자로 그 답답한 마음을 저에게 보내주고 계신데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지 시청자분의 문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3972번님의 문자인데요.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50대 주부시고 2년 전부터 앉을 때 엉덩이와 다리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직업이어서 자주 다리가 시리고 저리는 증상이 있고 출퇴근할 때 오래 서 있으면 척추부터 하반신 부위들이 아파서 고통스럽습니다라고 하셨는데 2년이나 되셨네요, 지금. 2년 되신 분들은 그래도 짧을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10년 동안 아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병원을 다녀서 이 치료 저 치료 받아도 그때뿐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주로 서서 일하거나 장시간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대의학인 CT나 MRI로 진단이 안 되는 좌골신경통인 경우가 많아요. 좌골신경통은 뼈 바깥으로 나와서 신경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건데 바로 히프 뒤에 있어요. 히프 엉치 속에 내려와서 다리 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좌골 신경통이 있을 때 CT나 MRI 진단이 안 되니까 좌골은 무시하고 그냥 허리만 딥다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좋아지질 않죠. 주 네. 원인이 된 게 좌골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면은 되고 대부분 좌골이 나쁘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다리가 불편해요. 그리고 다리가 뻐근하고 장딴지의 근육통도 같이 동반이 되고 심하면 족저근막염이 생기고요. 그리고 좌골신경통의 일종인 건데 항문 거근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네.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또 마려워요. 그리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계속 무지룩하고 아프고 그냥 뭐 항상 그래서 화장실을 하루에도 수십 번 가는데 대변을 안 나와. 그거를 항문 거근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치료법이 없어 지금 현대의학으로 불치병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좌골 신경통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기를 충전시켜 주면은 뭐 한 80% 이상 좋아져요. 네. 결국에는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편해야 되는데 네. 앉아 있을 때 네, 다리가 맞아요. 아프고 예, 예. 족저근막염도 생기고 네. 예. 네. 좌골신경통일 수가 있다. 아, 재미있는 게 뭐냐면 현대의학은 너무나 세분화가 돼 있어서 코 보는 선생님 딸이 있고 눈 보는 선생님 딸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귀 보고 입 보고 그다음에 네. 치아만 보는 선생님도 네, 있고 네. 어깨만 보는 선생님도 있고 날개 쪽 네. 그다음에 팔꿈치 근데 전체적인 나무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숲을 치료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근데 숲에 안개가 껴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숲에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데 나무 하나 치료한다고 해서 전체가 좋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요새 너무 현대의학이 세분화된 것도 단점이에요. 근데 저는 시스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이분의 충전 상태가 어떤지를 봐요. 전신 상태가 네. 그래서 전신 상태 사령부는 어떤지 그 밑에 예하부단은 상태가 어떤지를 봐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서 오셨는데 실제로는 원인은 여기 사령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이 다음에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네, 그런 네. 내용으로 이제 또 얘기를 네. 하면 그게 뭐냐면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이에요. 통증 유발점. 네,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은 네. 사령부에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아픈 건 느끼는 건 손이 아픈 맞아요. 거예요. 지금 저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네. 왼쪽 구름에 빨갛고 하얀 게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아픈 건 손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령부는 그럼 어디냐? 사령부는 우리 뇌하고 척추죠. 뇌와 척추. 네, 그게 사령부예요. 그래서 이제 사령부에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아픈 건 그래서 통증 유발점인데 통증 유발점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여기가 손이 아프다 그러면은 목의 사령부부터 네. 어깨까지 쫙 진단을 해야 돼요. 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어디가 아픔이 시작되는 유발점인지를 잘 네. 먼저 진단을 맞습니다. 해야지 치료가 되겠네요. 네. 문제가 있는 데는 내버려두고 문제가 가려져서 싹 숨어 있잖아요. 그걸 찾아내갖고 하는 게 명수사관이죠. 그러게요. 네. 근본을 찾아내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 아프신 분들이 이제 만성 통증을 네. 치료하러 이제 병원에 네. 가셨을 때 치료가 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는 일단은 이제 어떤 부분이 이분한테 고통을 주는 부분인지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는 뭐 저는 오늘 주제가 전기 자극 충전 요법이니까 그렇고 네. 옛날에는 침 넣고 부항 넣고 물리 치료하고 주사 뼈 주사 스테로이드도 맞고 진통제 이완제도 먹어 보고 도수 치료도 하고 최충격파도 하고 그래도 안 좋아지신 분들이 오세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수술 치료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고 수술은 함부로 칼을 대갖고 그것이 100% 낫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술은 최종적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제 전기 자극 충전 요법은 조금 새로울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전에는 처음 들으신 분들이 아마 100명 중에 95명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세포를 충전시켜도 치료한다? 우리 몸이 배터리라고? 뭐 그런 말이 다 돼? 일리는 있어 보인다네. 믿음이 안 가.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병원 열 군데 들렸다 오시는 분들은 치료 받아보시고 나서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거는 좀 더 틀리구나. 방향 접근이 이렇게 생각하세요.